아시겠습니까? 괜찮니? 자, 자, 여기, 어. 자, 여기, 예. 어, 자, 어. 자, 이거. 새 거야? 나 안 깐 거야, 이거. 어, 자, 이거. 좀 전해줄래? 어, 아이고. 어. 그래, 어, 벌컥벌컥 마셔. 너무 졸리면 그냥 머리 위로 뿌려도 돼. 괜찮아. 좀 뿌리면 되지, 뭘. 이따 마르겠지, 뭘. 그럼 목덜미 뒤로 싹 뿌려도 돼요. 어, 괜찮니? 어, 아, 그래. 어제 몇시 잤어? 어? 2시? 몇 시에 일어났어? 7시? 5시간이면 그래도 뭐, 네. 졸릴 수 있지. 2시까지 뭐 했어? 좀 놀았어? 어, 야, 이 새끼야. 2시까지 뭐 하고 놀았어? 유튜브 봤어? 유튜브 뭐 봤어? 이것저것 뭐 하나만 얘기해봐, 괜찮아? 어, 좀 이상한 거 봤어? 그런 거 아니야? 자, 그래요. 저는 개인적으로 6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보다 덜 자면,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, 경험적으로 볼때 6시간보다 덜 자고 조금 장거리 운전을 하면 졸더라고. 약간 졸려. 그러니까 평소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거 크게 문제 없는데, 운전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된다,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약간씩, 야, 이거 졸면서 완전히 막 정신 잃고 가는 건 아니야. 오해하지 마시고 잠깐, 어, 피곤하다, 졸리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때 있어요. 그래서 아, 전날 한딱그 기준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6시간을 덜 잤다 그러면 운전할 때 조금 신경이 쓰여. 애초에 먼저 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. 자, 힘내시고. 아유, 미안해. 저기 내가,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어쩔 수 없다. 좋아.